안녕하세요. 행복고 순지혜입니다. 5월도 딱 절반이 벌써 갔는데요. 오늘도 저희 마당에 어떤 또 새로운 아이들이 있는가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아카시아 꽃은 다 졌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이렇게 아주 순백에 지난 시간에는 이 아이가 별로 많이 피지 않은 상태 보여드렸거든요. 지난 목요일이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오늘은 아주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향기는 별로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깨끗하니 예뻐요. 쌀이꽃. 쌀이꽃 종류. 여기, 이렇게 피었습니다. 옆에 이 아이는 먼저 피었죠? 그래서 조금 지어가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여기 밑에 딸기 꽃이 까꿍 숨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요즘 웨딩찔레 이렇게 많이 피고 있죠. 찔레 요즘 아주 곳곳마다 보면 찔레와 장미가 아주 예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저기 좀 나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그 엉겅퀴 꽃도 피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엉겅퀴 아세요? 들녘의 엉겅퀴도 벌써 피었던데. 자, 요거는 하늘나리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하늘나리가 제가 요거 어렸을 때 조금 산에서 많이 봤던 그런 꽃인데 요 하늘나리를 가 피었어요. 제가 작년에 세 포기 심었는데 올해 조금 좀 촉수가 늘어날까 했는데 늘지는 않았고 두 포기는 꽃대를 올렸는데 한 포기는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꽃대는 없는 것 같고 하늘나리입니다. 요즘 또 백합과 나리꽃 이런 아이들도 지금 다 꽃피기 시작하죠. 하늘나리. 다음 또 캄파눌라, 도라지, 초롱꽃 요런 아이들도 이제 또 피기 시작하는데요. 저희 집 고산초롱 요렇게 꽃핍니다. 고산초롱 꽃핀다고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었나요? 고산초롱 요렇게 저는 많이 필 때보다 그냥 요렇게 필 때가 좋은데요. 요것이 고산초롱이고 요거는 실잔대, 잔대 종류인데요. 잔대 종류는 또 제가 좋아하는 꽃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전에는 이 잔대가 또 만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올해는 또 의외로 또 만나게 되었어요. 요게 또 온라인으로도 그러고 오프라인에도 또 나왔더라고요. 고산 아이는 실잔대입니다. 실잔대. 이 아이도 아주 찐보라라고 해야 되나요? 꽃은 초롱꽃하고 같죠? 꽃은 초롱꽃하고 같고, 여기 또 캄파눌라하고도 또 같은 것 같아요. 저희 또 이렇게 캄파눌라도 피고 있는데, 색깔, 뭐, 모양, 다 초롱꽃, 도라지꽃 종류이기 때문에, 캄파눌라, 초롱꽃, 잔대꽃, 네. 캄파눌라. 그리고 요즘 제가 또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 요, 고광나무입니다. 요 아이는, 요 아이가 혹꽃도 있고, 겹꽃도 있고, 또 무궁화처럼 핀다고 해서 무궁화 고강나무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 집에는 얘가 겹꽃인지 혹꽃인지 뭐좀 저희는 겹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아이는 혹꽃으로 피어 있고 이 아이가 저는 아주 순백의 그런 깨끗한 그런 모습에 또 향기도 좋아요. 고강나무 향기도 좋고 월동도 잘 되지요.
그래서 아주 월동보다도 저는 이 깨끗하고, 근데 이 아이를 제가 몇년 전에 옆집에서 주셨거든요. 삼목둥이를.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보니까 또 언젠가서부터 옆집에는 오히려 기억도, 자기네가 있었던 거 기억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삼목둥이를 제가 옆집에 드렸습니다. 고강나무. 여기는 또 이렇게 또 있는데, 꽃이 이렇게 무궁화처럼 핀다고 해서 무궁화 고강나무입니다. 이 아이도 내내 향기도 있고, 그런데 꽃만 무궁화 꽃으로 해서 이렇게 무궁화 형식으로 핀다고 해서 무궁화 고강나무입니다. 무궁화 고강나무. 제가 요 아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로 해서 이렇게 데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 흰색 얘가 뭐죠? 흰색 지손이, 흰색으로 피는 지손이. 이 아이도 저희 집에 몇년 있는지 모르는데 이 아이도 그해 제가 지손이 종류를 한 세네 종류, 이 아이까지 포함해서 세네 종류를 드렸거든요. 몇년 전에. 그냥 만나가지고 우연히 지손이를 만나서 드렸는데 이 아이는 그냥 죽을 듯이 하면서도 그냥 지금까지 살아있는 아이고요. 은근한 꽃이 은근하잖아요. 근데 예쁜 꽃은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게 잘 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요 아이랑 그때 드린 요 와인컵 지손이도 아직 꽃이 없는데 지금 꽃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그때 네 종류 드렸는데, 와인컵 지손이 이제 꽃대에 올라올 것 같네요. 그죠? 또 내일이면 또 피겠네. 다음 영상에서는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와인컵 지손이. 우리가 두 종류 남아있고, 보라색하고 이렇게 피는 지손이들은 다 그냥, 빠이빠이를 한 지가 꽤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명자나무가 하나 이렇게 또 피어 있어요. 명자. 요거는 우리 집 애니시다. 양골담초, 뭐, 그렇게 불리던데요. 좀 월동이 안 되는 아이죠. 베란다에 있다가, 나왔는데, 한번 키재기를 해봤습니다. 저하고, 거의 제 키만큼, 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컸죠. 그냥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몰라서 제가 작년부터 키웠거든요. 그냥 크는 대로 두었어요. 마침 그 작년 들였을 때 비슷한 크기의 포트분을 만나서 꽃이 없다고 한 포트에 3,000원씩에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두 포트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또 분갈이 영상과 함께 보여드리게 됐는데요. 요 아이는 분갈이 몸살이 좀 있는 아이라고 해요. 물도 좋아하고. 또 요거는 제가 그저큰 나무에서 그 잔가지를 잘라가지고 그 삽목을 좀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한달 가까이 되는데 아직은 죽은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잎사귀가 좀 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잔가지들을 잘라가지고 한세 포트 정도에 마구마구 꽂아놨는데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이 친구는 분갈이 몸살이 있기 때문에 잔뿌리들을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대체적으로 뿌리를 건드리면 좀 힘들잖아요. 근데 분갈이 몸살이 있는 친구들은 더더군다나 잔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약간은 큰 화분에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요 포트분에서 저는 다음 그큰 일반 그큰 포트 있잖아요. 거기다 심어줄 거예요. 보시다시피 그냥 뿌리라든가 하나도 고대 포트본에서 그대로 빼서 그냥 큰 화분으로 옮겨져서
흙을 채워주는, 그렇게 해서 하나 심어줬고요. 또 다른 하나는 비슷한 크기의 토분이 있어서 심어주는데요. 적은 또 분갈이를 크게 키우지 않으려고 해서 분갈이를 하지 않으면, 저명 간수로 해서 화분에 뿌리가 꽉 찼다고 해서 굳이 분갈이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포트, 가장 작은 포트분이기 때문에 분갈이를 해주는데요. 저명 간수로 해서 키우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물을 좋아합니다. 특히 이 여름에 물을 아주 좋아해요. 이렇게 심어 놓고 물을 말리지 않고 거의 매일 물을 주다시피 하잖아요. 그리고 밑에서 저명관수를 해서 물을 먹게 되면은 1년만 키워도 정말 그냥 제 키만큼 키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또 키우면서 그 수형에 따라서 다듬으면서 뭐 모양을 내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친구를 자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아까워서 그냥 마음껏 자유분방하게 크도록 놔뒀더니 정말 이렇게 커서 꽃도 예쁘게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1년만 키워도 아주 작은 아이를 1년만 키워도 지금 여름 지나고 나면 아주 훌쩍 클 겁니다. 네, 오늘 애니시다 분갈이 할때 잔뿌리 건드리지 않고 물 말리지 않게 잘 키우면 풍성한 아이로 대품으로 키울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